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세상은 혼자다, 라고 생각하며 사세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는 제가 썰을 푼 건데 뭐냐 하면, 저는 나이 먹을수록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나이 먹을수록 사람 못 믿겠어요. 사람 못 믿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좀, 사람한테 뭔가 정을 주는 게 두려워요.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차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세상에는 참, 그, 정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말씀드리면 좀 그냥 혼자 있는 게좀 편해요. 혼자 있는 게. 왜냐하면 혼자 있어서 지내는 외로움보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맞춰주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왜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나이 먹으면 편한 거 찾는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그냥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 거, 별거 걱정 없이 하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말 어느 정도 체감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좀 여럿이 어울리고 재미있게 노는 게좀 즐거움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일단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긴 힘들고. 어울려봤자 막 그렇게 공감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힘들어요. 시간도 잘안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 그리고 요즘에 뭐 1인 관련 컨텐츠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혼자 지내기 가장 좋은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지내기. 옛날에는 혼자 지내면 심심하고 외롭다는 감정이 다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좀 외롭긴 한데. 근데 이 외로움이 뭐 도저히 못 견딜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외로움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민족이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된다. 특히나 좀 그런 마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가정을 꾸려야 된다. 외로우니까 결혼해야 된다. 제일 위험 방식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외로우니까 결혼하면 외롭지 않겠지. 무조건 실패합니다. 저는 외로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혼자서 좀잘 지내는 분들이 결혼을 해야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 있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서로 취미생활 공유해야 되거나 그것도 아니라 보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가정 이고 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각자 취미생활을 존중해야 되고 개인적인 시간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 개인적인 공간도 만들어줘야 돼. 외로우니까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비밀을 공유해야 되고 무조건 서로 맞아야 되고 그건 억지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너무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한 사람, 두 사람 믿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면 느낀 게 가장 미련스러운 게, 특정 누구한테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사기나 가스라이팅 잘 당하잖아요. 가스라이팅 너무 잘 당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그 사람이 싶으면 간디 쓰기는 다안 해줘요. 한 사람한테 뭔가 심리적인 지배를 받으면 빠져나오지 못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한테 너무 과하게 의존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누구 한 명한테 내가 다 퍼주겠다, 좀 기대겠다, 그런 마인드 버려야 돼. 웬만한 건내 스스로 딛고 버티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내가 나이 먹고 좀 외로움을 잘 극복하고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라는 말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려놓고 외로움과 친해지면서 내 인생의 거품을 빼고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연애 이별 뒤 대상 포진과 경제적 손실로 10년째 스토승 생활하다 얻은 인생의 교훈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이거 남자나 여자나 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외롭다고 뭐 아무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제일 남자 인생 말아먹기 제일 좋은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제일 뽑아먹기 좋은 사람이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남자예요. 왜냐하면 외로운 남자는 다 퍼주거든요. 다 퍼준단 말이야. 저는 꽃뱀 같은 케이스가 외로운 남자들이 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외로운 남자들이. 외로움을 몸서리치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가 갑자기 잘해주고 하잖아. 그럼 너무 온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중에 물소가 많고. 보통 물소이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 중에. 뭔가 외로우면 그거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게 여자도 없어서 그렇다. 여자를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아, 이 여자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내 여자한테 다 퍼주겠다. 다 퍼주다가 개털되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남자들. 저는 남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랑한다고 뭐다 해주고 다 퍼주고, 그런 좀 물소 같은 마인드 버려야 돼. 사랑해도 적당해져야죠. 이것도 드라마가 좀 망쳐놨어요. K-드라마가. 뭐냐 하면, 약간 드라마 같은 뭐 남자가 막 여자 먹여 살리겠다고 목숨 바치고 막다 퍼주고,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꽃뱀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다 퍼주면 안 돼. 그 사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 목숨 있어야죠. 꼽으면 다 퍼주는 사람한테 이용당하더라. 안 그래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사람을 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하냐? 외로우면 사람이 경계심이 좀 없어져요. 경계심이. 원래 사람 만날 때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고 좀 검증을 거치고 몇번 만나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롭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외로우면 아무 여자 만나고 원나잇도 쉽게 합니다. 그러다 잘못 걸리는 거야. 남들이 외로우면 유흥을 많이 즐깁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실까? 보통 이제 공업단지 같은 데 가보면 이런 풍속 영업이 많아요. 단란주점, 융주점 많죠? 근데 이렇게 융주점이 많은데 이런 곳에 외로운 남자들이 많이 갑니다. 공단에 있는 분들이 외로움 많이 탄단 말이에요. 외롭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거기에서 이제 그 일하고 있는 여자들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 쪽 거기 다 갖다 바치는 거야. 보통 외로운 남자는요, 문제가 뭐냐면 외로움 극복 못한 남자는 여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그 여자가 가진 게 없어도, 그 여자가 뭐 멀쩡하지 않아도 그 여자가 내 얘기 들어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나한테 눈웃음 쳐주고 내말 들어주고 하잖아. 그럼 거기에 금방 넘어가요. 쉽게 넘어간단 말이야.
가장 꼬시기 쉬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외로운 사람이야.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 그럼 잘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이렇게 외로움을 덜게 해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거 있으면 다 해줘야겠다. 그럼 다 퍼주는 거야. 오빠 나 가방 꺼 싶어. 사줄게. 오빠 나 먹고 싶은 게 있어. 사줄게. 오빠 나 여행 가고 싶어. 가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거 남자분들 아니라고 얘기 못할 거야.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한 짓 중에 하나예요. 바보 같은 짓 중에. 근데 그런 만남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절대. 왜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또 반영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뭔가 있잖아요. 외로움 가지고 만나서. 근데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할 생각이 없어. 그런 경우 많아요. 나는 외로워서 이 사람 만났는데, 나 이 사람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은 뭐냐 하면 그냥 뽑아먹을 목적으로. 네, 뽑아먹을 목적으로 하다가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잖아. 꼭지가 도는 거야.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 찾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야. 그런 사건들 많죠, 여러분. 남녀관계에서. 이거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한테 절대 외로운 티 내면 안 돼.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외로워서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외로움에 몸서리 친다. 외로움 때문에 괴롭다는 느낌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없어 보여요, 여러분. 외로운 건 누구나 다 있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근데 외로운 거는 어느 정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을 하고 좀 이겨내줘야 됩니다. 내가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한다. 내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럼 약한 존재예요. 굉장히 약한 존재. 보통 그런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 붙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적당히 구슬이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구나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간에 내가 외롭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상대방에게 내비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되려 약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